사실 오늘 스님들 이렇게 오신 걸 뵙고요. 저보다 이미 먼저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먼저 길을 나서신 스님들께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저의 이야기가 그게 좀 걱정이 됐고요.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자 지금 막 수도 생활을 시작한 스님들께 혹시 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저의 체험이 사실 저의 체험이 아니라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여기 계신 스님들의 기쁨과 수고와 열매들을 어떤 면에서 공통적으로 대표하는 이야기일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첫 번째 유아 세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수도 생활, 즉 봉헌 생활로 불리움 받아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제안을 받고 실제 저한테 이런 자문을 했습니다. 너는 수도 생활에 행복하니? 그리고 벽에다가 적어놨어요. 너는 수도 생활에 행복하니? 그리고 여러 날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또 여쭙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기도의 체험이 떠올랐어요. 레위를 부르시던 주님이 레위를 바라보시던 그 시선을 묵상하던 그 기도의 때였는데요.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딱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레위와 같이 저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실 저는 은행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에 정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거짓투성일까? 진리는 어디 있고 진실은 어디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어두운 마음에 한 빛이 떠오르면서 진리는 있구나.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서 수도 생활을 함께 하자. 나와 더 가까이 내 곁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아주 반복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덥석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 체험이 떠올랐던 이유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던 그 복음 묵상에서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그 시선은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지금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시선이셨어요. 그리고 저의 내면 깊숙이 저의 갈망, 진짜 당신을 찾고 있다는 갈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걸 이렇게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따르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아주 명료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서는 다른 누구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너무 매혹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르심의 특징은 여기 계신 스님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거지만 일단 너무 기뻤고요. 세상의 것이 너무 시시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거나 그것이 이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너는 뭐가 행복하니?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매일매일 점점점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는 게 사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 더 부끄러움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믿어지세요?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요세피나, 너는 정말 나의 사랑을 믿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면서 그 사랑으로 네 형제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여기에 100% 대답을 어떨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잘 못합니다. 다만 이것을 완벽하게 매 순간 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사하고 청하는 것뿐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냐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정말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기쁨을 형제들에게 아주 조금씩이나마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사실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고요. 여기 계신 수녀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 안에서도 주님의 친교 안에서 사랑받으시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시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생활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세상과 저희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